안녕하십니까. 선문 UPA 3기 김현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3인 67의 성화 언니 오빠들의 언니 오빠들과 한 살 차이인 20살 66개 김현정이고요. 저도 작년까지는 이곳에서 리플의 한 멤버로서 율동도 추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성화 교사를 하고 계시는 효준 쌤의 쌍둥이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으로는 제가 UPA에서 성장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첫 번째로 먼저 UPA에서 성장한 점은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막 친구들이 막 자면은 아 저도 자도 괜찮겠지 친구들 다 자니까 해서 자기도 했고 또 쉬는 시간이 끝나고 종이 치면은 빨리 그 가야 되는데 조금 천천히 가기도 했고 또 친구들과 몰래 떠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UPA에 가서 깨달은 게 정말 그것이 다 자기 중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양심이 찔린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UPA 가서도 좀 그런 생활 패턴이 있다 보니 UPA 가서도 그렇게 자기 중심한 생각이나 그리고 또 그런 생활을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또 힘들 때 그리고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 주변의 동기들이나 선배님들 그리고 훈육관님들께서 그것을 잘 잡아주셨고 저는 또한 그들의 참사랑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께서 저희 UPA 사관생도들을 불러주셔서 그 참 어머님 앞에서 참 어머님 앞에서 공연을 할 기회도 주셨고 또 저희 사관생도로서 필요한 물품이나 옷을 전부 지원해 주시면서 너무나 막대한 참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러한 참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막대한 참사랑을 왜 주시는지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점은 그러한 참사랑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이시니까 저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고 싶고 사랑을 또 주고 싶고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다시 제 행동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늘 부모님께 참 사랑을 돌려드리기는커녕 슬픔을 안겨드렸고 그 자기 중심한 행동이 사탄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그 참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 중심과 하나 된 삶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즉 생활하면서 매 순간순간에 고민이 있고 선택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중심과 하나 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중심과 하나 된 삶을 하나 된 생활을 한다면 자기 자신이 있을 수 없고 또 자기 중심한 삶보다는 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중심과 하나 된 삶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다시 복기하기 위해 탕감이라는 것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결의를 다시 함으로써 그러한
탕감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탕감을 하면서까지 노력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분과 사탄이 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그러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을 하루에 몇 번 느끼십니까? 왜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가족 등 많은 인연들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께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 부모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늘 부모님과 중심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저는 UPA에 가서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자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UPA에 와서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는데요. 중학생 때 저는 성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빨리. 왜냐면 성인이 되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가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중학생 시절부터 아, 중학교 언제 졸업하지? 고등학교 언제 졸업하지? 하면서 때로는 뭔가 대학생이 된 자유로운 영혼의 저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물론 공부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대학교에 가면 더 좋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면서 고등학교를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라는 곳도 많은 과제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상상한 대학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UPA는 짧으면 4년, 길면 7년이라는 그런 UPA 생도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조금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하지만 UPA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려움과 고난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언제 행복해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선배님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주위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행복해집니다. 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불평, 불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UPA에서 약간 견디지 못할 힘듦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학생회에서 업무를 끝내고 다같이 야식을 먹을 때, 그리고 동기들과 다같이 찬양하고 심정 공유를 할 때, 그리고 그 기숙사 룸메이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이 감사한 순간순간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몰랐고, 지금까지 저는 행복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루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고등학생, 지금 시험 기간이죠. 네. 그러면 제가 만약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낀 것을 적는다고 하면은 저는 친구들과 라면이나 간식을 먹는 것, 그리고 야자가 끝나고 동그란 달을 보는 것,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잘 때 감사함을 느꼈다고
쓸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와 UPA에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매일매일 같은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모두 참 부모님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모두 참 부모님 덕분에 태어났고 참 부모님 덕분에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만날 수 있었고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메시아이신 참 부모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황금기에 참 부모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부모님을 알릴 사명과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UPA 생도들과 공직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참 부모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그런 사명과 소명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거는 이제 활동 약간 재밌게 지냈고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말씀 훈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참 부모님을 우리밖에 모릅니다. 인류의 소명은 참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결실이 참 부모를 만나는 것이요. 시대의 중심이 참 부모를 만나는 것이요. 미래의 출발 기지가 참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접붙인 여러분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시대의 소원은 전부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생을 중심한 참 부모와의 인연은 영원히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선조들도 못 가졌고 후손들도 못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UPA에서 진정으로 참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순간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 부모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지 감사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정생도하고 정연생도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공직자여서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는데 제가 올해 3월 달에 여기 UPA에 입학했는데 그때 딱 제가 여기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여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는 선문대학교에서 선문대학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천주평화사관학교 3기생이고 이제 보시면 2020년 10월 10일에 축복을 받았고 이제 저의 장래희망 직업은 천일국 선교사이고 축복 2세이고 저의 MBTI는 ENFP이고 3남 1년 중에 첫째입니다. 그리고 취미로는 독서와 운동과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제 저는 지원 동기,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뜻기를 결심했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때 참 어머님을 중심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어머님을 중심한 세네갈과 섬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께서도 통역으로 세네갈에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곳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천장의 사진을 찍어 오셨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사진 중에서 저의 마음을 자극한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는 한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업고 7살짜리 아이에게 먹일 물이 없어서 하수구에 있는 물을 떠먹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가장, 그러니까 모든 사진들이 저의 마음을 자극시켰지만 그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자극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이 7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은 이제 정말 문제적인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을 포함해서 빈곤, 기아, 전쟁, 왜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 또 똑같은 하늘분이 천분의 자녀인데, 똑같은 생명인데 누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누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까?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저는 그때 뜻기를 결심했습니다. 내 길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천분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길이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에 돌아가서 제 인생 계획을 A4용지에 쭈루룩 써 내려갔습니다. 목표는 천일구 선교사로 하고 그 과정을 써 내려갔는데, 그 전 단계를 UPA로 결정했고, 그 전 단계를 그때 당시에는 선문 UPA가 없었기 때문에 신학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는 그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훈련을 받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면, 정말 슬럼프가 올 때면 이 날을 기억합니다. 뜻기를 결심한 이 날, 저희 어머니께서 사진을 보여주신 이 날, 누구보다 하늘 보는 참 부님과 함께 세계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던 이 날을 기억하면 다시 마음을 잡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가 지원 동기였고, 이제 UPA에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전 세계의 다양한 2세, 3세들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훈육하시는 훈육관님들도 계시고,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2세, 3세입니다. 선배들도 모두 2세, 3세들입니다. 훈육관님들이 저희들을 많이 엄격하게 하시지만 훈육관님들도 우리처럼 하늘 앞에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라는 사실, 선배들도 가끔 거리감이 들긴 하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하늘 앞에 그저 사랑스러운 2세, 3세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과 함께라는 것이 그저 행복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랑하는 선문 UPA 3기 동기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개성이 뛰어나고 각자가 각자만의 사정과 아픔이 있고 각자가 품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뜻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2세, 3세들이 모여 서로 으쌰으쌰해서 하늘 본 참분을 위해 춤과 효를 다하겠다는 그러한 결의를 다질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며 하늘 앞에는 큰 희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의 UPA에서의 가장 좋았던 점이고,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었던 점도 세계의 다양한 2세, 3세들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네. UPA에서는 일본, 미국, 헝가리, 프랑스, 브라질, 코스타리카, 러시아 등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서로 안 맞는데, 전통의 뿌리부터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공 수업 팀플을 했을 때
저희 조원이 5명이었는데 그때 4개국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통이면 금방 끝날 것을 2배, 3배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세계적인 글로벌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꼭 밟아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UPA에서 그 누구보다 성장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되고 싶습니다. UPA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 성장하여 하늘 부님 참 부님 앞에 더욱더 충효를 다하는 글로벌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관심이 생긴 분야는 교수와 강사라는 직업입니다. 신학을 더욱더 깊게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따서 신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 연설을 하는 훌륭한 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신학과 교수님이신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설민석 강사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늘 부님 참 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부님 참 부님께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우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고 80억 인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의 감옥 속에서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 부님 참 부님께서는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자신을 돌아볼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인류 가운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순간 그런 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 부님을 참 부님을 생각하게 되면 더욱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감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상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Q&A가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네. 네. 그러면 하늘 부님 참 부님의 참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길 원하면서 이상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순애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놀랍게도요, 저번 주에 감사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 주 또 그렇게 이어짐의 말씀을 여기 김현정 그리고 양성민 생도를 통하여 참 부모님의 말씀을 대신 이 간증을 통해서 전달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지금 성화학생들의 마음속은 너무나도 지쳐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는 시험기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힐링이 필요한 이때에 또 감사라는 이런 주제 그리고 또 중심과 하나 된 삶 부모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공부도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성화학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또 육신의 부모님과 또 함께하고 있기에 저희들 정말로 행복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부모님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저희들이 참 부모님의 자녀이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성우학생들 정말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진심 다해 초심 다해 정말로 중심 다해 시험 기간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과 그 힐링이 이 성화 예배를 통해서 이 희망 누리를 통해서 온 마음 가득 이 성화 학생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안태영과 오은의 가정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주.